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나는 이제 와인 홀릭이 되었어 라고 하면 레드 화이트 가릴 것 없이 좋은 와인잔들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잘볼수 없는 잔들 위주로 좀 네,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요런 것들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 바로 요 친구가 잘토 버건디인데요. 스템이 정말 얇고요. 그리고 되게 정석같이 생긴 네, 아이입니다. 굉장히 좀 직선미가 있어요, 잘토가. 그래서 이런 직선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업장에 있을 때는 굉장히 멋있는데 집이 웬만히 크지 않으면 조금 이질감이 저는 집에서는 있는 것 같긴 해요. 씻기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항상 제가 조심하는 네, 잔입니다. 보르도는 잘안 쓰는 것 같고요. 저는 부르고뉴 프리미에크로 이상 되면 보통 이제 얘를 꺼내서 네, 쓰게 됩니다. 제가 와인잔 모양을 더 정확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레드 와인을 조금 따라 볼게요. 하지만 상당히 넓은 돌아가는 느낌이 다르죠, 벌써? 그래서 되게 저는 잘토 잔이 와인이 가진 모습 그대로를 잘 투영해주는 네, 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뭐 3만 원, 5만 원짜리 와인을 5만 원, 7만 원처럼 느끼게 해주기에는 좀 아쉽긴 하지만 아예 막 50만 원짜리 와인이 가진 그 뉘앙스를 레이어를 착착착착 풀어가면서 한 두세 시간, 세네 시간 동안 정확히 그 모습을 보기에는 잘토 버건디가 진짜 정석 같은 아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와인에겐 좀 잔인한 잔이랄까? 본인이 있는 것 그대로를 딱 투영해주는. 그러니까 와인과 와인 시음하는 사람 사이에 전혀 노이즈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굉장히 투명한 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국산미가 예쁜 시도니우스의 르셉텐트리오날이에요. 얘는 르섭틸에 비해서는 좀 스템도 길고 전체적인 높이도 좀 큽니다. 얘는 조금 더 응집력이 있도록 모아주는 스타일이라서 너무 더운 네, 부르고뉴보다는 조금 서늘한 느낌일 때좀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너무 이제 잘토 버건디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닫아주는 느낌이거든요. 볼 사이즈를 봤을 때 이게 좀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늘한 느낌이 아니라면 좀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온도도 조금 차갑게 해서 저는 마시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메무새를 둥글려서 마시고 싶을 때 저는 세펜트리오나를 좀 써요. 한번 얘도 따라 볼게요. 이제 이 잔은 꼭 부르고뉴만 마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화이트를 풀어 마셔도 좋고요. 뭐 몽라쉐, 폴리니 몽라쉐 이런 거 풀어 마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뭐 콜긴 같은 거, 네, 뭐 미국 컬트들도 풀어 마시기 좋고요. 저는 상당히 만족하는 잔이었어요. 네. 잘토랑 딱 비교해 보면은 향 음직력이 얘가 뭐 이제 와인이 100이라면 얘는 100을 딱 그대로 전달해주고 얘는 그래도 한 120, 네, 125 정도로 응축해서 좀 모아서 전달해주는 힘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르섭틸은 르셉텐트리오날보다는 키가 조금 작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더 위아래로 눌려진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엉덩이 부분은 더 넓고 그 다음에 여긴 더 좁고 그래서 좀 이렇게 압축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 응집력은 지금 오늘 설명드린 한 12개, 14개의 와인잔 중에서 최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왜곡을 준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향의 포텐을 끌어올려서 150%, 20, 120% 이렇게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르섭틸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얘는 화이트를 한번 따라 볼게요. 화이트 잔으로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몽라쉐 같은 거얘 풀어 마시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의 뭐 오크트 샤도네, 오베르 이런 거 풀어 마시기에도 상당히 괜찮고요.
얘는 진짜 좀 독특한 개성이 있는 아이라서 이 쉐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취향 저격이 될수 있는 아이입니다. 대신에 얘가 좀 균형감이 아주 안정감 있는 편은 아니라서 나는 상당히 조심성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만 추천드려요. 얘도 립도 상당히 얇고요. 들어간 느낌도 좋은데 다만 볼이 상당히 좁은 편이에요. 얘랑 비교해볼까요? 얘랑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좀 작은 게 느껴지시나요? 네, 좀 작거든요. 그래서 마실 때 손목을 조금 더 많이 꺾어야 하는 약간의 불편함과 설거지할 때 입구가 좀 작다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얘는 화이트를 잠깐 버리고 레드도 따라봐 드릴게요. 귀엽죠? 저는 얘가 입구가 굉장히 좁고 웅집력을 높여주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포튼을 끌어서 먹고 싶다. 10만 원짜리를 약간 20만 원짜리처럼 먹고 싶다. 이런 버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르세프트 추천드립니다. 가끔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딱 이렇게 마셨는데 이 뉘앙스나 뭐 노즈가 좋은데 조금 약해. 이럴 때는 이전에 마시면은 좀 이렇게 부스팅이 되기 때문에 3만 원, 5만 원짜리 와인인데 왠지 10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퍼포먼스 부스팅의 특효약인 아이입니다. 자, 여러분 와인잔 소개를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제가 이번에는 조금 줌인도 해보고 와인도 따라보면서 립 두께나 이런 것들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와인 구매, 그다음에 와인잔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와인잔은 와인과 함께 이게 맞춰졌을 때의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온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가정에서 사용한다, 집에서 사용한다라는 걸 이제 가정으로 해서 와인잔 소개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더 좋은 와인잔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저에게 추천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